1번에 1번, 2번에 3번, 3번에 1번, 4번에 1번, 5번에 3번. 안녕하세요. 타필 공무원 영어의 대표 강사 김유진입니다. 자, 오늘은 42회인데요. 벌써 어느덧 42회까지 왔어요. 굉장히 좀 감회가 좀 그런데 좀 있으면 50회 아니에요, 그죠? 저희가 100회를 준비를 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벌써 42회가 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자, 오늘 42회의 총평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어렵진 않았지만 좀 주의해볼 문제가 있었다. 뭐 이 정도로만 총평을 남겨드리도록 하고 바로 해설 강의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1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요, 밑줄친 부분에 들어간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4년도 9급 사회복지 문제였습니다. 자, 일단 뭐 ingest는 소화시키다. 이건 굉장히 쉬운 단어죠. 그 다음에 discuss는 뭐 역겨운, suggest는 제안하는 거, evacuate는 뭐죠? 대피시키다. 뭐 이런 뜻이죠. 여기 있는 단어는 굉장히 쉬웠고, 자, 그럼 일단 해석을 해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여기 unless절 나왔죠. unless가 무슨 절이에요? 여기서는 부사절로 쓰인 거죠. 부사절 다음에는 뭐하고 뭐가 생략된다?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이 가능하다. 제가 항상 강조 드렸던 거죠. 그럼 여기서는 주어는 뭐예요? batteries겠죠. 그 다음에 비동사는 are가 생략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해석은 만약 배터리들이 are disposed가 뭐예요? 수동태를 수속하는 거죠? 만약에 배터리들이 처분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책임 있는 방식으로 처분되어지지 않는다면 이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배터리들은 detrimental. detrimental라는 건 뭔 뜻이에요? 우리 단어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게 무슨 뜻이죠? 해로운. 똑같은 거 뒤로씩 하는 거 deleterious, 이것도 해로운 이란 뜻입니다. 같이 외워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거 H로 시작하는 거 harmful, 이것도 해로운 이렇게 뜻이 있습니다. 세 가지 같이 외워 주셔야 됩니다. detrimental, deleterious, harmful 다 해로운 이란 뜻이죠. 꼭 같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볼게요. 만약 그 배터리들이 책임있는 방식으로 처분되지 않는다면 배터리들은 detrimental, 뭐예요? 굉장히 해롭습니다. 환경과 사람들에게. 이것은 이유입니다. 배터리들이 때때로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뭘? 엄청나게 중금속들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제가 그 앞에 서두에서 총평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는 게 바로 1번이에요. 해석 같은 걸 굉장히 좋게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다음에 여기서 계속적인 관계, 계속적인 위치가 나왔죠. 근데 중요한 건 위치 다음에 주어가 뭐예요? 동사가 뭐예요? 동사? 이건 주격관계대명사처럼 쓰일 수 있으니까, 계속적 문법이니까. 동사는 don't really live라는 게 우선 동사죠. 자, 그러면 if절은 또 여기서의 하나의 삽입된 절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삽입절을 먼저 해석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if절을 먼저 해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다시, 이것은 이유입니다. 배터리들의 때때로 중금속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로, 일단 if절 생략하고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로 남기지 않습니다. 그 organism, live라는 게 여기서 떠나다 라고 쓰일 수 있겠죠. 떠나다 있고 남기다 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떠나다 라는 뜻으로 쓰일 것 같아요. 그들은 정말로 그 유기체의 몸을 떠나지 않습니다가 뭐예요? 계속 축적된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유입니다. 몸 때문입니다. 배터리들이 때때로 중금속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로 떠나지 않습니다. 유기체의 몸을 이란 얘기죠. 근데 만약 뭐뭐 한다면, 만약 이게 섭취된다면, 먹어진다면, 소화된다면 이런 뜻이죠. 따라서 답은 1번밖에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먹어진다면이니까. 자, 만약에 disgust, 뭐 역겨워진다면 이거 아니죠. 만약에 뭐 제한되어진다면도 아니고 대피되어진다면도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먹어진다면은 1번밖에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런데 그것은 이라고 콤마 치고 위치가 앞에 거를 다 받는 거죠. 그런데 그 heavy metal을 포함하는 것은 heavy metal은 절대로 유기체의 몸을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고, 굉장히 좋았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해석이 굉장히 좋았어요.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한번 가볼게요. 2번 심리연도 7급 성우직 문제, 어법 문제였습니다. 뉴트리셔니스트, 그죠? 그 뭐 영양학자 이런 뜻이겠죠? 는 recommend 뭐 제안했습니다. 대절이야를. 우리 주제 명료 동사 많이 알죠? 주장하다, 제안하다, 명령하다, 요구하다는 대절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그냥 should be 혹은 should가 생략된 동사 원형만 나와야 된다. 이거 많이 배우셨죠? 외우셨죠? 그죠? 우리 호터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나왔던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따로 안 하고요. recommend는 주제 명료 동사 중 하나이기 때문에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 should가 나와야 된다. should가.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should나 혹은 should가 빠진 게 나와야 되는 거죠. 따라서 그 영양학자들은 제안했습니다. 뭘 제안했죠? 모든 사람들이 먹어야만 한다는 것을. 여기 뭐가 생략된 거죠? should가 생략이 된 거죠. 자, should가 생략이 됐으니까 동사 원형 나온 거 맞는 거죠. 뭐로부터 3 to 5 serving of vegetable a day. 하루에 3개에서 5번 정도의 그 vegetable, 야채의 serving으로부터의 그런 야채로부터 된 음식을 먹어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뭐 1번 맞는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주제 명료 동사는 여기서 should가 생략되니까, should가 만약에 여기서 생략이 됐으니까 그냥 동사 원형 나온 거. 그죠? 원래 everyone은 단수 취급이니까 it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까지 알고 계셔야만 됩니다. 자, 2번 볼게요. Their human right. 그들의 인권은, 인권 리코드는, 인권 보고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인권 보고는 남겼습니다. 뭐뭐 사이에서 가장 최악들 사이에서 남겼습니다. 라는 얘기죠. 근데 어떤 걸로 남겨진 거죠? 다른 abuse, 남용이라는 얘기죠. 학대라는 뜻도 있습니다. abuse가 남용이라는 것도 있고요. 남용하다. 또 두 번째는 학대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죠? 뭐 이런 거 같이 외워두셔야만 됩니다. 그 뭐로서? 다른 학대로서. taking place in the country. 그 나라에서 taking place는 발생하는 이라니까 여기서는 발생하다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능동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ing형 쓰는 거죠. 그 나라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학대와 함께 학대로 가장 최악인 것으로서 남겨졌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들의 뭐 인권 분석은, 인권 보고는 북한 같은 나라겠죠. 그들의 인권 보고는 남겨졌습니다. 가장 최악의 것들 중에서 남겨졌습니다. 뭐로서? 다른 학대들로서. 그 나라에서 발생하는 다른 학대들로서 가장 최악인 것들 중에서 남겨졌습니다. 그 인권 보고는 그렇게 남겨졌습니다. 뭐 틀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볼게요. It has been widely known. 이것은 굉장히 넓게 알려져 왔다. 대절 이하라고 알려져 왔다. 그가 훨씬 더 receptive, 수용적이라고 알려져 왔다. 뭐에? 새로운 아이디어에. than any other 단수 명사. 이것 우리 쿼터 모의고사 한 20몇 회인가요? 그때도 했었는데 than any other 단수 명사는 뭐죠? 최상급 표현이라고 그러죠. 최상급 표현. 최상급 표현 중에서 than, 그죠? 자, then 다음에 비교급 다음에 then이죠. 비교급 then any other 다음에 무슨 명사가 나와야 되는 거죠? 단수 명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 우리 진짜 많이 공부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최상급 표현인데 뒤에 꼭 뭐가 나오는 거 조심해라? 단수 명사가 나온다는 거 조심해라 였죠. 자, 그러면은 그 남자가 훨씬 더 비교급 나왔죠. 일단 훨씬 더 수용적이라고 알려졌다. 어디에? 새로운 아이디어에. then 나왔죠. 그 다음에 any other 다음에 뭐가 나온다? man이라는 것은 사람들이라는 복수명사이기 때문에 man이라는 단수가 남아야 됩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죠. 다시 해석을 해볼게요. 이것은 넓게 알려져 왔다. 그거 훨씬 더 그 새로운 아이디어에 수용적이라고. 뭐보다? 다른 남자들보다. 그러니까 그가 제일 그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것에 제일 많이 잘 수용한다 라는 최상급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ny other 단수명사이기 때문에 man이 아니고 man이 나야 된다 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 4번
propose는 뭐밖에 못 쓰이죠? ing밖에 목적으로 못 취하는 거죠. 따라서 propose ing 쓴 거 맞았습니다. 그는 제안했습니다. 만드는 것을 하나의 공간을. 어떤 공간이냐면은 뮤지션들이 would be able to 연습할 수 있는, 그죠? practice 연습하는 것을 할 수 있는 for free 자유롭게, 됐죠? 관계 부사는 뭐예요? 앞에 선행사 있고, 그죠? 선행사 있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주어랑 동사 나왔는데 뭐 practice 뭐 연습하는 거 뭐 완벽하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답이 될 수 없는 것은 3번밖에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3번은 주장 문제인데요. 자, 일단 보도록 할게요. 15년도 9급 법원직 문제였습니다. When you ask for what you want, 네가 원하는 것을 물었을 때 너는 basically 아마 기본적으로 placing an order, 뭔가를 둘 것입니다. Just like on Amazon.com, Amazon.com과 같은 무언가 같은 것을 뭔가 칠 것입니다. 뭔가 placing, 위치시킬 것입니다. order, 순서를 Amazon.com 같은 순서를 위치시킬 것입니다. 입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have to be clear,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완전히 청결하게 해야 됩니다. 너의 마음을, 네가 원하는 것에 대한 너의 마음을 뭔가 청결하게 해야 됩니다 라는 거죠. 네가 원하는 것을 그저 청결하게 해야 됩니다. 너의 마음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this is가 나왔죠? this is가 바로 나온 건데 뭐예요? 네가 사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좀 깨끗하게, 명확하게 해라. 뭐 이런 뜻이 되겠죠. to get on. 뭐 답을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쭉 한번 더 내려가 보자고요. to get clear on what you want. 네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명백해 하기 위해서 make a list. 리스트를 만들어라. take out a notepad. 자,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서 thesis가 뭐예요? 네가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라가 thesis죠. 그러면 답에서 이 to 예에 대한 것에 바로 예 첫 번째 게 뭐예요? 리스트를 만들어라. 리스트를 만들어라가 이게 주장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thesis에서 뭐 나왔어요? 살 것을 명확하게 하라가 나왔으니까 그 살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에 대한 예들이 쭉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make a list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범위가 너무 작아요. 따라서 그냥 하나의 예로 보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것을 명백하기 위해서 리스트를 만들어라. 노트를 꺼내고 scribble down, 뭐 갈게 써라. 뭐 휘갈게 써라. Whatever it is you want to have.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한번 갈게 써라. Do or be. 뭔가 하고 싶은 거나 뭔가 되고 싶은 거를 원하는 걸 갈게 써라. 그 다음에 whether that's perfect health. 이것은 뭐 완벽한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훌륭한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엄청난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여행이 될 수도 있고 지구에서의 평화 그리고 선행이 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 대한 선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얘기죠. 일단 갈게 쓰라는 얘기죠. 그죠? Whatever you are hanging out waiting for. 그죠? 네가 뭐 hanging out은 뭐 기대다, 뭐 바래다 이라는 것이거든요. 네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 괜찮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첫 번째 얘기가 뭐예요? 일단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먼저 이 뜻에서 나온 거니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해라? 이런 걸 갈게 써라. 노트패드에다 갈게 써라 라는 얘기죠. 두 번째 볼게요. Just be clear in your mind. 그죠? 단지 너의 마음을 명확하게 하라. What it is you want. 네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라. Because, 왜냐하면 하나의 confused mind, 굉장히 혼란되어진 마음은 create, 뭐죠?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confusing order, 아주 복잡한 순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네 마음을 명확하게 해라. 라는 얘기죠. 하나의 confusing order, 매우 혼란스러운 그런 순서는요, 볼 수 있습니다. Amazon.com을 accidentally, 사고적으로 보내는 너에게 팀벌랜드를 뭐 대신에? 팀벌레이크 대신에 팀벌레이크를 살라고 했는데 굉장히 마음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팀벌랜드를 구매하기 눌렀다는 얘기죠 이게 그죠?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리고 아주 혼란스러운 순서는 볼 수 있습니다. 사고적으로 보내는 아마존닷컴을 볼 수 있습니다. 너에게 뭘? 팀벌랜드를 뭐 대신에? 팀벌레이크 대신에 따라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라에 대해서 첫 번째 이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써봐라. 그리고 두 번째 얘는 뭐가 나왔어요? 네가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잘 못한다가 나왔죠. 따라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라가 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주문하기 전에 리스트를 작성해라. 이거는 아까 범위가 너무 작다 그랬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글의 thesis에 대해서 얘들이 나온 것 뿐이지 이 얘가 꼭 하나의 답이 되는 건 아니다. 따라서 만약에 위에서 어렵게 나오면은 얘가 하나하나 두 개 이상이 나오니까 그 얘들의 공통점을 찾아서 답을 고르는 거지 꼭 얘 하나만 보고 답을 고르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원하는 것이 많을 때는 기록해라. 이것도 아니고요. 혼란스러운 마음이 잘못된 주문으로 이어진다. 이것도 범위가 너무 작죠? 2번과 4번은 뭐예요, 다? 그냥 하나의 예일 뿐이에요. 그죠? This에 나온 예들일 뿐이기 때문에 이걸 고르면 굉장히 범위가 작아지는 거죠. 전체를 다 아우르는 건 1번밖에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년도 7급 지방직 문제였습니다. 7급이라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주황색으로 한번 써봐야겠다. Several years ago, 몇 년 전에 research scientists, 연구원 과학자들은 원했습니다. 증명하기를 원했습니다. 대처리아를 증명하기를 원했습니다. 아쿠아펑처가 뭐죠? 침술. 침 넣는 거 있죠? 침술 E. Didn't really stop pain. 정말로 고통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했습니다. 침술 더 사기야 이런 거를 증명해내기를 원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는 믿었습니다. 대처리아를 믿었습니다. 그 침술이 work, 작동한다고 믿었습니다. Mostly on the mind, 마음에서 주로 작동한다고 믿었습니다. Reducing, 줄이면서 pain, 고통을. 단지 만약에 사람들이 그것이 된다고 믿었다면, 믿는다면 단지 고통을 줄이면서 마음에서 주로 작동하는 그런 일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라는 얘기죠. 뭔가 플라시보 효과 같은 거예요. 그냥 딱 침을 맞는데 아 이게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야 우리가 고통을 줄이는 그런 걸로만 믿었다는 얘기죠. 그죠? For his experiment, 그의 연구에서 그러므로 그는 사용했습니다. 동물을 사용했습니다라는 얘기죠. 동물들은 그런 마음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굉장히 뭐 침술에 대해서 우리가 침술이 뭔가 뭐 단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동물을 사용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블랭크 딱 하고 그러면 이제 동물들의 반응에 대해서 얘가 바로 나오겠죠. 이 접속사에 쓰는 거에 대해서 답을 좀 고를 수가 있겠죠. 동물들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동물들 treated 뭐죠? 다뤄진 뭐로서? 침술로서 다뤄진 그런 동물들은 registered 뭔가 반응했습니다. Little or no response to pain 그 고통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없었거나 거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얘기죠. 뭐야? 동물들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 그냥 침술은 그냥 플라시보 효과 심리적인 거 아니야? 라고 동물한테 났는데 동물한테도 고통이 없어졌다라는 얘기죠. 아 그러면 이게 뭐예요? 뭔가 놀랍게도 밖에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1번 surprising 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researcher 그 연구원들은 그 다음에 발견했으면 됐죠. 침술이 야기시킨다는 거죠. 그 뇌가 뭐하도록 덜어주도록 그 화학물질을 덜어주도록 야기시킨다고 발견했습니다. 뭐라고 불려지는? 엔돌핀이라고 불려지는. 근데 어떤 엔돌핀이에요? 막는 고통을 그죠?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서도 고통을 막는 엔돌핀이라고 불리는 화학적인 화학적인 물질들을 뇌가 release 그죠? 발산시킨다는 것을 야기시킨다고 발견했습니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답은 여기서 1번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자, 15년도 7급 국가식 한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어진 문제 아니라 일관성 삽입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가볼게요. 일관성 삽입 문제는 제가 앞뒤를 꼭 예상을 하고 간다 그랬죠? 앞에 뒤에 뭐가 나올지? 그죠? 한번 먼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oth group, 그 두 개의 그룹은 그 다음에 부어졌습니다. 같은 escape and avoidance, 뭔가 탈출하고 피하는 환경에 두어졌습니다. 두 개의 그룹. 그러니까 이 앞엔 뭐가 나와요? 어떤 그룹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무조건. 그룹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왜 그룹들이에요? Both 그룹이 나왔으니까 one 그룹, one other 그룹 이렇게 나오겠죠. one 그룹, the other 그룹 이렇게 나오든가, 그죠? 그 다음에 이 뒤에는 뭐가 나올지 볼게요. 그들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쇼크를. 만약에 그들이 jump over a barrier, 그 방해물을 뛰어넘는다면 뭐 후에? hearing a tone, 그 뭔가 소리를 듣고 난 후에 그 barrier를 그들이 뛰어넘는다면은 그 쇼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요? 일단 쇼크를 피할 수 있었대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쇼크를 피할 수 있음에 대한 뭔가 또 뭐 결과라든지 뭐 이런 예가 나오겠죠? 뭔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우리 나누고 들어가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the most dramatic evidence, 가장 그 드라마틱한 증거, 어떤 드라마틱한 증거냐면은 그 유기체들이 can be aware of, 알 수 있다는, 뭘 할 수 있는 거죠? The contingency가 뭐죠? 위급 상태, 위급 상황이란 얘기예요. 그 위급 상황을 알 수 있다는 충분한 증거, 그죠? Or lack, 혹은 그 거기에서 부족하다는 그런 것을 알 수 있다는 것. 그 사이에서 그들의 행동과 reinforcement 뭐죠? 외국에서는 뭐 강화라는 것도 있지만 보상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죠? 뭔가 잘하는 것에서 강화시키는 게 보상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보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과 보상 사이에서의 뭔가 위급 상황을 그 유기체들이 알 수 있다는 엄청 그 드라마틱한 증거는 이게 주어고 동사가 is found입니다. 이렇게 길어요. 주어 동사까지가. 그럼 여기서 that부터 여기에 reinforcement 카드가 꾸며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 해석해보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안 하시고 어떻게 공무원 영어를 시험을 보겠어요. 그죠? 꼭 해석하셔야 됩니다. 힘들게 공부하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아마도 그 가장 드라마틱한 증거인데 어떤 드라마틱한 증거냐면 유기체들이 알 수 있다는, 위급 상황을 알 수 있다는 보호 사이에서 그들의 행동과 보상 사이에서 그들의 위급 상황을 알 수 있다는 그런 드라마틱한 증거는 발견되어진다. 어디서? 실험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어디의 실험이죠? On learned helplessness, 그죠? Helplessness, 배워지는. Helplessness가 뭐예요? 뭔가 무기력, 배워진 무기력의 실험에서 뭔가 발견되어질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 prototypical 이거는 뭐 모범적인 이야 모범적인 실험에서 뭐에 의한 모범적인 실험이죠. Seligman and Mayer의 모범적인 실험에서 개들은 그죠 were given 받았습니다. 뭘 받았죠? 엄청 painful 아픈 쇼크를 받았습니다. And a predictable interval 예상할 수 없는 기간에 굉장히 아픈 그런 쇼크를 받았습니다. A control group 뭔가 그룹 하나 나왔죠 드디어. 하나의 컨트롤 그룹. 근데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게 뭐예요? 위에 그룹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찾아 나가는 겁니다. 컨트롤 그룹, 그 개들의 하나의 컨트롤 그룹은 could avoid,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쇼크를 뭐 하는 거에 의해서 레버를 누르는 것에 의해서. 반면에 the experimental group, 그 실험의 그룹은 could have known 에서 어떠한 수단도 없었습니다. At all, 전혀 없었습니다. To escape the shock. 그 쇼크를 뭔가 탈출할 어떠한 그러한 수단이 절대 없었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죠. 일단 첫 번째 그룹과 the experimental group 또 다른 그룹이 두 개가 나왔죠. 그러므로 one group of dogs 그 개들의 하나의 그룹 뭘 배워진 behavior 그 행동을 그러므로 그 그룹 중에 개들의 하나의 그룹은 배웠습니다. 행동을 어떤 행동이냐면은 그 쇼크를 지울 수 있는 행동을 배웠습니다. 반면에 다른 것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나왔죠. 됐죠? 그 다음에 일단 보게 되면은 일단 두 개의 그룹이 먼저 나왔죠. 2번도 나올 수가 없는 게 그 위에는 그 원 그룹과 또 다른 그룹에 대해서 연결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답을 고를 수가 없는 거고 3번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룹들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쇼크를 피할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한 뭔가 예나 혹은 결과 이런 게 나올 수 있는지 볼게요. Dogs in the control group, 그 컨트롤 그룹에 있는 강아지들은 근데 which control their shock in the first phase 첫 번째에서 그들의 쇼크를 컨트롤 통제할 수 있었던 첫 번째 그룹들은 readily 매우 뭐 준비되게 배웠습니다. 점프하는 것을 그 배리어를 점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왔죠. 자 일단 쇼크를 우리가 여기서 쇼크를 피할 수 있다에 대한 예가 뭐가 나왔어요? 그 그룹 컨트롤 그룹에 있는 개들이 굉장히 그 배리어를 점프하는 것을 배웠다는 얘기가 바로 얘가 나오죠. 따라서 3번밖에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찾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반면에 그 실험적인 강아지들은 울고 그리고 짖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시도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쇼크를 피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도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배웠습니다. 데저리아를 배웠습니다. 아무것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아무것도 would prevent shock. 아무것도 그들이 할 수 없다고 그 쇼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배웠습니다. 즉, there was no contingency, 어떠한 위급 사항이 없었습니다. 비트 모음 사이에서 행동과
받아지는 쇼크 사이에서는 어떠한 위급 사항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3번밖에 답이 될 수가 없는 이유가 뭐죠? 위에 그룹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 제시문에 나와 있던 게 두 가지 그룹에서 이제 그 어떤 컨디션에 놓아준 거에 대한 얘들이 이제 쇼크를 피할 수 있다가 나왔으니까 쇼크를 피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얘가 바로 럭스가 나온 거니까 답은 여기 3번밖에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정말 많았고요. 우리 이제 뭐죠? 북까지 끝났으니까 지방직 시험 남았잖아요. 지방직 시험까지 아직 시간 좀 있으니까 저희 쿼터 모의고사 계속 풀어가면서 저희 감도 유지하시고 내공도 쌓으시고 한 문장 해석하는 것도 완벽하게 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타필 공무원 영어의 대표 강사 김유진이었습니다. 아디오스.